지난 3월 10일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는 동두천시 체육회 주최로 제5회 동두천 소요산 두드림배 초청 족구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족구동호인 약 500여 명에 이성수 동두천시의회 의장, 박인범 정계숙 시의원이 참석했으며 최용덕 동두천시장, 박용선 동두천시 체육회 수석 부회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행사는 개회 선언 후 유공자 표창, 대회사, 환영사 및 축사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대회 결과 라우섬유에서 일반부 승리를 거머쥐고 관내 1부와 관내 2부에서는 두드림과 마루족구단이 각각 우승했습니다. 지난 24일 동두천시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동두천 평화지역 RCY단 창단식이 있었습니다. 레드크로스 유스의 약자인 RCY는 적십자 운동의 체계 안에서 청소년층이 주체가 돼 국내외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175개국 약 1억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RCY단의 주요 활동은 자원봉사, 타인에 대한 이해와 국제 친선 활동, 적십자 인연 보급이며 이를 위해 복원 강습, 헌혈 운동, 불우이웃 돕기, 군부대 위문, 회원 국가의 교류, 국제 친선 클럽 활동, 글로벌 리더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창단식에는 이성수 동두천 시의회 의장과 최금숙 부의장이 참석했으며 동두천 평화로 봉사회를 주축으로 북부 봉사관 내 최초의 지역 RCY가 창단됐다는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날 이성수 시의회 의장은 RCY 단원들이 활동을 통해 배려를 배우고 인격을 완성해 나가 자신들의 역량을 개발하길 바라며 나라의 좋은 자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했으며 앞으로도 RCY에 많은 애정과 사랑을 갖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동두천 시의회는 3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5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8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정문영 의원과 박인범 의원이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및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권역별 사회복지분관 설치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과 소관의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9년 제1회 공유재살리 계획안 등 총 8건입니다. 한편 동두천시의회는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기로 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최금숙 의원을 비롯한 총 6명의 의원이 활동할 예정입니다.